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아트 플랫폼을 제작 중인 주식회사 더 크로싱 랩의 신지호라고 합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한 이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 기반으로 한 아바타가 그 소셜 활동을 할 때 자동으로 감정 표현을 하거나 소셜 제스처를 하는 구현 시스템 기술을 이제 개발 중이고요. 다른 기술 기반 회사에 비해서 그 그래픽 퀄리티라던가 아트웍이 굉장히 강점인 회사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술,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고 소비하는 이제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웹 3.0 시대에는 이제 가상 공간, 예술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는 작년부터 그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전시 공연, 그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를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그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워너버스 아트 플랫폼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그 사실적인 그래픽 퀄리티를 구현하는 이제 플랫폼이고요. 온전히 작품을 재현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른 이제 메타버스 갤러리나 메타버스 전시 플랫폼하고의 차별점은 이제 소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바타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가지고 작가와 소통할 수도 있고 후원자와 작가의 관계 맺기를 할 수도 있고 문화 예술 관련 커뮤니티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일회성 관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소셜 관계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트 플랫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 현실 공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또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보다 많은 사람과 내 작품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고 많은 사람 대상으로 보여주고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용자, 컬렉터의 입장에서는 그 현실에서는 일일이 작가의 어떤 전시를 보러 가야 되고 자기가 있는 지역 외에 이제 전시는 보러 가기 어려운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 자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전시나 작가의 작품을 그 한 자리에 모아서 볼 수 있다는 장점과 갤러리의 입장에서는 기획한 전시가 새로운 전시가 있을 때마다 기존의 전시를 철거하고 이 메타버스 갤러리를 활용하면은 이제 과거의 전시들을 계속 아카이빙을 해서 다시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컬렉터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베타 버전이 나왔고요. 뮤지엄과 갤러리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뭐 아트페어나 공연, 행사 같은 것들을 이제 플랫폼 안에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작가분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후원자를 만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창작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현실보다 더 쉽게 예술과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